사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룡영화상 핸드프린팅 행사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11월 21일 목요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리는 제40회 청룡영화상의 서막을 열고 전년도 수상자들이 역사적인 멀리 한번 봐주세요. 멀리. 멀리 봐야죠. 자, 멀리 정면 뒤쪽 그리고 가까이 정면 앞쪽, 네, 아래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기자님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년도 수상자의 핸드프린팅 행사는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온 청룡영화상만의 특별한 전통이죠. 그동안 한국 영화를 상징하는 명배우들이 청룡영화상의 역대 수상자로서 아주 영광스러운 핸드프린팅 기록을 남진민 씨 마이크를 좀, 예, 핸드프린팅 하시는 소감 어떠십니까 오늘? 네,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심사위원들에게 그의 연기력은 가상의 세계를 믿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신과 함께 재야벌로 역대 최연소 여우조연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남긴 김향기 씨, 소감 어떠십니까? 네, 일단 네, 이렇게 벌써 또 1년이 거의 다 돼가서 기억에 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때 순간이 너무 많이 기억에 남고 또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네 분의 마음이 지금 다 같지 않나 싶어서 살짝 틀어서 왼쪽도 오늘 정말 기자님들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이제 잠시 후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거니까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아무래도 초반에 어색하거나 익숙해져 가야 하는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노유경 작가님 작품으로도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거기서는 좀 저희 두 배우뿐만 아니라 굉장히 멀티캐스팅으로 다른 배우분들까지 같이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항상 관심과 늘 함께 가야 된다, 배우로서 함께 가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NGO 단체. 네요, 잠시만요. 네. 네. 확인을 하고. 네. 자, 조금 이제 수정을.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핸드프린팅을 들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왔는데요? 너무 멋진데요? 예, 자신의 손을 이렇게 볼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 딱 마주 보면서 우리 웃으면서 포토타임을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왼쪽부터. 네, 환하게 웃으면서. 네, 정면 봐주시고요. 상대로 몸을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서 오른쪽. 오늘 정말 예, 많은 사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리고 살짝 몸을 틀어서 왼쪽 파이팅. 네,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40회 청룡영화상 핸드프린팅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보시는데요. 네, 저희 같이 인사를 좀 드려볼게요.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한지민 씨, 김향기 씨, 남주혁 씨, 김다민 씨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의미 있는 핸드프린팅 행사